강림교회학교 교사 임명식과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단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장 임명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교육국입니다. 영화교육위원장 유선래 장로, 유아교육위원장 김진섭 장로, 유치교육위원장 박미경 장로, 어린이사부교육위원장 김혜정 권사, 유년교육위원장 백영호 장로, 초등교육위원장 맹경호 권사, 소년교육위원장 서명관 장로, 중등교육위원장 최동호 장로, 고등교육위원장 고희동 장로, 어린이영어예배위원장 박남교 권사, 남교회교육국입니다. 황림남교회교육위원장 권정숙 장로.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먼저 영화교육위원장 유선래 장로입니다. 유선래 장로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김숙남 부장님께서 대신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영화교육위원장 유선래 장로.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2022년도 광림교회 교회학교 영화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다음은 유아교육위원장 김진석 장로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치교육위원장 박미경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어린이 사부교육위원장 김혜정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년교육위원장 백영호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교육위원장 맹경호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소년교육위원장 서명관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교육위원장 최동호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교육위원장 고희동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어린이 영어예배위원장 박남규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광림남교회 교육위원장 권정숙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장 임명입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이하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본당 교육국입니다. 영화 1부 김숙남, 영화 2부 김경희, 유아 1부 최순자, 유아 2부 김미선, 유치 1부 장정숙, 유치 2부 유재란, 유년 1부 홍은경, 유년 2부 우혜경, 초등 1부 심승욱, 초등 2부 김순기, 소년 1부 김양웅, 소년 2부 김옥란, 영어예배부 이수현, 어하나 박화정, 중등 1부 감태호, 중등 2부 김정훈, 고등 1부 최지용, 고등 2부 문지현. 남교회 교육국입니다. 유아부 김예니, 유치부 이혜령, 유년부 한은경, 초등부 고익희, 영어예배부 박정은, 중등부 이원희, 고등부와 어하나 윤선옥. 서교회 교육국입니다. 유초등부 이종걸. 북교회 교육국입니다. 유아유치부 강정은, 아동부 최성한, 중고등부 김건호.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상 30개 부서 대표 심승욱, 김예니, 이종걸, 김건호 부장입니다. 임명장 초등일부 부장 심승욱.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2022년도 광림교회 교회학교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임명장 남교회 유아부 부장 김예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서교회 유초등부 부장 이종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북교회 중고등부 부장 김건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총무 임명입니다. 호명하는 교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하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본당 교육국입니다. 영화 1부 윤정혜, 영화 2부 조미진, 유아 1부 김수민, 유아 2부 강선희, 유치 1부 부혜정, 유치 2부 김미듬, 유년 1부 박용균, 유년 2부 염대형, 초등 1부 정명숙, 초등 2부 장효진, 소년 1부 윤산경, 초년 2부 박순희, 영어 예배부 김학용, 어완아 선양현, 중등 1부 이승재, 중등 2부 왕봉식, 고등 1부 성원재, 고등 2부 유경훈. 남규의 교육국입니다. 유아부 윤봄, 유치부 정희영, 유년부 김희찬, 초등부 이다정, 영어예배부 박혜림, 중등부 정주희, 고등부 손예지, 어완아 이원희. 서규의 교육국입니다. 유아유치부 박소연, 유초등부 이경아, 중고등부 박영호. 북규의 교육국입니다. 유아유치부 한주영. 이상 30개 부서 대표 왕범식, 손예지, 박소연, 한주영 총무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임명장 중등 2부 총무 왕범식.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2022년도 광림교회 교회학교 총무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임명장 남교회 고등부 총무 손예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서규의 유아유치부 총무 박소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북규의 유아유치부 총무 한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교사 임명입니다. 순서지에 교사로 명단에 오른 모든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413명 대표 배미애, 김수환, 이경아, 박지윤 교사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임명장 영어예배부 교사 배미애.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2022년도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임명장 남교회 어완아 교사 김수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서교회 유초등부 교사 이경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북교회 아동부 교사 박지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사분들도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음은 근속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교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년 근속 총 43명입니다. 김미영, 김민경, 김보현, 김윤경, 김지현, 김태현, 김호수, 나순애, 노윤희, 박현진, 서지혜, 성욱재, 손요한, 송원호, 신동엽, 신명균, 신진호, 심지영, 양은혜, 염혜진, 오진희, 유다연, 유한나, 이강현, 임가현, 정문정, 정미옥, 조성진, 지영이, 편정화, 한상혁, 한성희, 홍혜숙, 황성원, 황승택, 황종택, 곽성훈, 서은미, 윤준석, 이민정, 정희영, 주수진, 박중영. 5년 근속자 대표 박중영 교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5년 근속 박중영. 위 사람은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5년 동안 근속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부상으로 근속 주화를 함께 드립니다. 일어서신 선생님들도 다 함께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근속 총 15명입니다. 호명하는 교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진, 김정훈, 남근우, 문순희, 박기현, 박순희, 서주원, 왕범식, 이지혜, 정은지, 조미경, 최순자, 최창훈, 이혜령, 최미진. 10년 근속자 대표 이혜령 교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10년 근속 이혜령. 위 사람은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10년 동안 근속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부상으로 근속주화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신 모든 선생님들도 다 함께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음은 15년 근속 총 8명입니다. 구재평, 김승남, 김윤근, 부혜정, 이금주, 장연익, 조미진, 한대선. 15년 근속자 대표 부혜정 교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15년 근속 부혜정. 위 사람은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15년 동안 근속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부상으로 근속주화를 함께 드립니다. 일어서신 모든 선생님들도 다 함께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음은 20년, 25년, 30년 근속 시상입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20년 근속 김미선, 김선아, 장동욱, 조정숙, 윤선옥. 25년 근속 감태호, 우혜경, 이윤숙. 30년 근속 김말금, 김옥란. 김미선, 김선아, 장동욱, 조정숙, 윤선옥, 감태호, 우혜경, 이윤숙, 김말금, 김옥란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먼저 20년 근속 시상입니다. 20년 근속 김미선. 위 사람은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20년 동안 근속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으로 근속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20년 근속 김선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년 근속 장동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년 근속 조정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년 근속 윤선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5년 근속 시상입니다. 25년 근속 감태호. 위 사람은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25년 동안 근속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으로 근속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25년 근속 우혜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5년 근속 이윤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30년 근속 시상입니다. 30년 근속 김말금. 위 사람은 광림교회 교회학교 개사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30년 동안 근속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으로 분속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30년 근속 김옥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5년 근속 시상입니다. 호명하는 교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35년 근속 정명부.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35년 근속 정명부. 위 사람은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35년 동안 근속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으로 근속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부상으로 근속패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뒤돌아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교사 시상입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교사 총 31명, 양인숙, 박혜진, 김아진, 김소희, 박승은, 박병진, 김희정, 장성민, 장수경, 황성원, 박은경, 신명균, 이슬기, 김인화, 정남식, 이은희, 조예준, 강희경, 조혜민, 김은경, 김은영, 김미래, 타경인, 김지영, 정주희, 주수진, 박소연, 안소연, 박영호, 강정은, 주하은, 장명숙입니다. 이상 모범교사 31명 대표 장명숙 교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모범교사 북교회 아동부 장명숙. 위 사람은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2021년 한 해 동안 모범적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부상으로 소정의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어선 모든 선생님들 다 함께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사 임명 및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지 800여 일이 넘었습니다.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함께 신앙훈련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나누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함께 기도하지 못한 긴다면 긴 시간을 보내오면서도 우리 안에 소망의 줄을 끊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교사 임명 예배한다면서 근속하신 분들께 시상하는 가운데 35년 된 우리 정명부 권사님의 이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 권사님, 제가 전도사 때 함께 교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일까? 정말 정명부가 그 정명부야. 근데 35년이라는 시간이 제 머릿속에 주마등적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카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광림교 담임 목사 된 지 22년째고 미국에 유학 간 지 10년이 되고 그 사이에 교회를 비운 지 10년이 되고 그 전에 전도사 할 때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겁니다. 아, 그 정명부가 그 정명부구나.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35년의 감사패를 이렇게 칠 때 늙진 않았구나. 앞으로 한 20년은 더 할 수 있겠구나. 한번 이 50년의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 내가 일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내가 정말로 뿌리를 받고 내가 기념비적인 역사에 광림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작성하겠느라 그래서 35년 기념패 준 거예요. 축하드리고 30년 안에 김마을금 집사님과 더불어 또 25년 근속하신 모든 교사들 특별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 마음속에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미래의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저출산에다가 코로나 인해서 부모가 아이들 학교에 안 보내잖아요. 마치 교회가 감염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교육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지 못하면 뭐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성도들의 옅은 영성입니다.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깊게 하나님을 체험하여 깊은 영성의 자리가 아니라 얕은 영성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교회학교,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가슴에 부여잡고 저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저들을 보다듬어 줄 때에 그 하나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큰 인물이 됩니다. 1930년대 저 시카고의 한 교회의 허름한 예배당에 남루하고 허름한 아이가 주의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회 문이 오래된 문이기에 삐그덕 소리가 나자 온 교인들이 고개가 저 들어오는 이 바깥의 입구문에 시선이 꽂힙니다. 그때 남루하고 허름한 아이 하나가 그 수많은 시선을 피하여 교회당에 들어올 때 누구 하나도 그 아이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쫓아나가 그 아이를 와락 끼얹고 자랐다 하며 함께 옆에 자리에 앉히고 예배 드리고 그에게 점심을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누구냐? 도와이트 무디입니다. 그 하나의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겼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뜨거운 보험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그를 새롭게 변화하여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없다고요? 전도해야지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부여잡아야지요. 그리고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마치 암탉이 닭을 병아리를 안아서 안고 품고 그 뜨거운가 뜨거운 열기로 그 달걀을 결안을 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맡겨진 귀한 어린 생명들 영혼들 가슴으로 부여잡고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무디가 나오 우리 한국의 무디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교회 아무리 교회학교가 무너졌고 청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광림교회는 무너지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 흘림과 여러분의 기도 아실 겁니다.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내게 맡겨진 귀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케어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 흘림, 여러분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한국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2022년이 그 원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뒤에서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그 모습에 성원을 보내며 또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고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